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이상로의 텐텐베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잡아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핵심인지, 어떤 이슈에 맞춰서 어떤 종목을 보유를 해야지만 급등을 먹을 수 있는지 방송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고, 자, 저희가 전방송사 수익률 1위를 찍고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한국경제TV에 스카웃돼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빨간주식 유튜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고 저한테 좋은 선플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된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 다른 흐름들이 좀 나타났어요. 네, 지금 지수를 잠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보시면 전기전 접종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상당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반면, 그리고 운수장비,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에서도 매기세가 좀 들어갔고, 그리고 대형주 쪽에 대한 매기세가 들어갔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지수에 대해서,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더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됐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오늘 문제는 코스닥이었죠.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을 하면서 추세적으로는 대단히 안 좋은 움직임을 오늘 시장에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다우 증시하고 나스닥을 보면서, 물론 이제 다우 증시와 나스닥은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동떨어진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다우 증시와 나스닥이 시간적인 부분에 괴리는 발생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같은 방향성을 보이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데, 코스닥은 코스피 종목군들의 협력 밴드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고, 그만큼 동조화를 많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코스피는 달려가고 있고 코스닥은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왜 이런 시장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이 다른 이유들이 결국에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문제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지금 코스피에서 좀더 강력하게 지수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외국인에 대한 매수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지수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전기전 접종이라든지, 또는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 그리고 대형주에 대해서, 제조업에 대해서 상당한 매수세를 보여줬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지수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느냐라는 건데, 결국에는 원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환율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환율이 1385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1380원 이상까지에 대한 환율이 나타났을 때에 대한 흐름을 보면 대부분 다 이제 급등락이 나왔었어요. 일시적으로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안정화되면서 빠지는 모습들, 그 다음에도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안정화되면서 빠지는 모습들이 반복돼서 나왔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2022년 같은 경우 급등 나왔다 이제 안정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지만, 이번에는 지금까지 대한 환율에 대한 흐름과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보면 이제 저점을 조금씩 올리면서 추세적으로 방향성 자체를 이제 보여나가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개별적인 종목의 차트가 있다면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에 대한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환율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우상향을 현재 가리키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환율에 대한 부분 자체를, 그 원화 약세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방법이라고 언론에서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은 현재 미국과에 대한
금리 역전이 이미 발생을 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1회 인하를 하더라도 환율에 대한 변화는 제가 판단했을 때좀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히려 국내가 환율을 먼저 인하하기는 대단히 힘든 포지션이다. 왜냐하면 물가가 여기서 환율 인하를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물가가 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섣불리 금리 인하는 힘들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먼저 한다고 하더라도 금리 역전이 지금은 괴리가 크게 발생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의 금리 인하로는 우리가 원화 약세 기조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적어도 올해 안에 두번 이상에 대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그때 이제 환율에 대한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이런 원화 약세 기조를 기반으로 해서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왜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과 연결되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원화 약세 기조에서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환차손이라고 발생을 합니다. 환차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환차손이 발생했을 때이 환차손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지수에 대한 상승이나 주가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환차손을 상쇄하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같은 경우에도 원화 약세 기조에서 원래는 원화 약세 기조에서는 달러가 유출되게 돼요. 하지만 이미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이끌어왔던 시장이고, 그런 외국인들이 이끌어왔던 시장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국내에 투자를 하게 되면 환차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환차손이 발생했을 때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같이 상승할 때가 많죠. 동조화가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상관관계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봤던 이런 환차손이 상쇄가 되는 역할을 한다. 상쇄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수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 좀더 강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차트적인 움직임을 보더라도 코스피는 추세 상승에 대한 구간에 접어들어 있는 상황이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을 하는 양상들이거든요. 당분간 이런 다이버전스가 좀더 이어질 거라고 보면 현재는 이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내재적 헤지라고 합니다. 이런 내재적 헤지가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는 역량이 아닐까 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오늘 시장도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를 기반으로 여기에 따른 지식으로 본다면 우리가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것이 바로 이 수출주들 위주에 대한 상승세가 나타났었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온 디바이스 AI, 미국에서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금 상당한 이슈가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시가총액 1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럼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는 미국에서에 대한 모멘텀이라면 한국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왔을 때 삼성은 갤럭시 AI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런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코스닥에서는 좀더 들썩거리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조선주, 그 자동차, 그리고 의료기기, 이세 가지 종목의 공통점은 또 수출에 대한 물량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아침에 조금 반짝 움직였던 게 방산주 쪽이 조금 반짝 움직이는 모습들도 나타났던 거고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면 미국과 한국에 대한 뭐랄까요, 수출과 비중이 수입에 대한 비중들이 현재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과에 대한 동조화는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원화에 대한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원화에 대한 가치가 하락했을 때는 수출 물량이 늘 수밖에 없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가도 상승한다는 것은 뭐 뼈아픈 부분이지만 현재에 대한 환율은 방향성을 쉽게 바꾸기는 힘든 과정들이다 라고 보고요. 환율에 따른 산업 구조를 보더라도 현재 우리가 조선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업황이에요.
원화 약세가 나타났을 때. 건설업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외 건설에 대한 부분은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대단히 높지만 국내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에 대한 비중이 약 50에서 60%씩 잡힙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량이 조금 제한되는 상황들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항공주들은 지금 현재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쉽게 올라가기가 힘든 상황들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조선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이런 종목군들이 2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도 좀더 눈여겨볼 수 있는 움직임이었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차트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우선 이제 조선주는 제가 요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우상향을 상당히 굳히면서 지금 현재 주봉이라든지 월봉상에서 추세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는 과정들인데, 이런 추세에 대한 변화를 나타낼 때 보면 이제 기관에 대한 매수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매수 유입될 때가 대단히 많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하단부터 기관에 대한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현재 주가를 조금 이끌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 안에 현대 월뱅크도 포함되어 있다 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제품이 잘안 보실 텐데 뒤에 보시면 여기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꾸준하게 보유 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에 추세적 상승으로 바꿔서 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최근에 LNG라든지 지금 보면 이제 암모니아 운반선들이 납품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탱크를 만들 수 있는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세진중공업이었습니다. 이런 세진중공업도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 수량이 늘어나는 그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가면서 증시를 이끌고 있다. 이런 조선주 안에서도 이 기업들이 유독 강한 이유는 결국 수출에 대한 물량이 현재는 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오늘 마찬가지 수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원화 약세 기조가 나올 때마다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자동차 그룹이죠. 자동차 그룹도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쉽게 안 빠졌거든요. 그 말인즉슨 다시 한번 더 반등에 대한 시발점이 될수 있는 움직임을 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외국인에 대한 물량이 쉽게 빠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일 우리가 이제 2차 전지하고 자동차 업종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피해를 보는 종목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팩트로 후드로 까드렸죠. 아니다. 오히려 이제 미시간이라든지 오하이오, 제이디 벤스 요번에 부통령으로 지정했던 사람도 오하이오 출신인데 오하이오, 뭐 인디애나 그 근처에 보면 이제 펜실베니아, 미시간, 뭐 이제 위스콘신, 그 밑에 이제 켄터키, 테네시, 그 밑에 조지아까지 이쪽에 보면 이제 배터리 공장과 자동차 공장들이 들어서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러스트 벨트 지역이 예전에 과거에는 이제 자동차 산업의 메카 지역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무조건 현대차, 기아차가 여기에 대한 악재가 있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자동차 업종들은 워낙 약세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강한 반등세를 좀더 보이지 않을까. 수출주는 무조건 봐야 된다는 거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AI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애플은 이 AI를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삼성은 이것을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고 얘기하는데,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 2위 왔다 거립니다. 그 정도로 상당하게 시장에서는 이슈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애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AI 반도체 관련된 온디바이스 AI 이슈가 저는 좀더 확정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텐텐베거 시간에 공격을 했던 뭐 BKT나 또는 이제 BH가 오늘도 신고가를 가는 모습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그런 과거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테마를 이루고 있던 종목군들 또는 이제 생성 AI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에 조금 많이 빠졌거든요. 그쪽에서 다시 한번 더 매기가 들어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시장을 좀더 파헤쳐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아침에 강세를 바짝 보였던 것이 방산주가 바짝 강세를 좀 보였는데, 그건 이제
또 추세적으로 정부 정책이 들어가는 섹터니까 드라이브가 걸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기업, 공략할 수 있는 재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재료 안에서만 계속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어가면서 돌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잡으시면 좀더 시장이 쉽게 느껴질 수 있고, 그 트렌드를 못 잡으시는 분들은 아이고, 이 시장이 왜 이렇게 파기 힘드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 방송을 좀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반드시 좀 잡아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오늘 했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우선 이제 그 환율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다이버전스, 괴리가 좀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봤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에, 이 우리가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가 되는 것이 7월 말 그리고 8월 초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7월 중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이슈가 또 다시 한번더불수 있고,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이슈를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7위까지는 모두 다 AI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자, 결국에는 미국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AI 반도체 이슈가 붙어 있다는 것은 국내에서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수급이 쉽게 빠지는 않는다는 것.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시장을 함께 풀어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해 보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스윙맵 검색기 특강이 7월 25일 날 목요일 오후 6시에 본방이 진행되고, 녹화 방송이 또 다시 보기로 한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검색기 관련해서 커리큘럼과 그리고 후기들 볼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한국경제TV 원 홈페이지로 오셔서 확인하셔서,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꼭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시장에 대한 정확하고 핵심적인 트렌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